선수가 일단 4강에 진출한 상황, 수원시청 임태혁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먼저 구미시청의 유영도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4살, 180cm에 88kg. 자, 지금까지 태백급에서 경기를 치르다가 올해 처음으로 금강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지기를 주택이라는 깨돌이 실현권. 자, 이제 금년 지난해 결혼해서 이제 예쁜 와이프를 두고 있는 유영도 선수. 네. 자, 승률이 50%를 두고 갖고 있는 유영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강력한 우승 후보, 수원시청의 임태혁 선수. 183cm에 89kg. 자, 29살이고요. 장사 타이틀만 11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자,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실험 17년 차를 맞이하고 통상 11번의 꽃가마를 탔던 임태혁 장사. 네. 자, 승률이 80.82%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승률. 엄청난 승률이죠. 10판 하면 8판을 이기는 임태혁 장사입니다. 네. 자, 임태혁 선수가 최근에 십자인대 부상으로 지난해 추석 대회와 올해 설날 대회에서 금강 1품에 오르는데 그쳤었거든요. 그러나 뭐 이제 한 80% 회복됐다라면은 뭐 선수들은 완벽한 몸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은 결과 보여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김종화 감독과 고형근 감독이 두 선수를 지도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무대에서 가장 오래된 고창 감독들이죠. 노련미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미시청의 유영도 아직까지 장사를 차지한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영도 선수가 한 체급 아래에서 한 체급 위로 10kg를 극복하려면 과연 힘이 받쳐주느냐. 임태혁 선수는 사실 90kg의 한계 체중이지만 평소 체중 95kg 정도 이상 나간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힘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또 거기다 신장. 정말 오늘 유영도 선수는 어려운 선수를 만났습니다. 자,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젊기까지 한 임태혁을 만난 유영도.